오늘은 결혼 정령기를 놓친 여성들이 어째서 결혼 정령기를 놓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90년생 결정사하는 여성이 자신의 이상형 남성을 말하게 됩니다. 프로필 키178 이상의 호감형 외모의 남자를 찾습니다. 연봉은 당연히 1억 이상이어야 하고 똑똑한 직업군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 연구직 변호사 같은 법조인도 선호하고요. 의사는 싫긴 하지만 평범한 집안 여자도 괜찮다면 의사도 만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연구직이라고 해도 지잡대 다녔던 남자는 안 되고 대학 인서울 이상이어야 해요. 당연히 술안 좋아하고 자기 관리 잘 되어야 하고 서울 수도권의 자가 주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부모님 노후 준비 걱정은 없어야 하는 거 아시죠? 절대 안 되는 부분은 오빠 아닌 아저씨 같이 뚱뚱하고 너무 마른 남자는 안 되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남자 혹은 홀어머니 가정에서 자라고 탈모 대머리는 안 된답니다. 외모에 관련된 부분은 타협이 불가능해요. 라는 말을 하는 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키 180은 되고 연봉 1억 넘고 잘 생기고 인 서울 이상의 서울자가 집이 있는 남자를 찾는다는 말인 거죠. 35살 먹고 결정사에 저런 남자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녀가 어째서 35 먹는 동안 남자를 만나 결혼을 못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직도 20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여성의 나이가 35이 아니고 20살이었다면 저 조건의 남성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는 35. 아직도 찬란했던 15년 전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이 똑같을 거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착각을 유발시키는 데에는 소개팅 어플 같은 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플이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성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의치한 약대 로스쿨 등등 명문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여자는 백수 프리랜서 취준생도 모두 받아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어플은 결정사가 아니라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어플이라 그럴까? 여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은 너무 낮고 남성의 허들은 너무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저런 어플에서 만난 남성이 과연 상대방 여성과 결혼을 꿈꿀까요? 그저 연애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35살 무직 백수 여성도 받아주고 그런 여자에게도 의사 한의사 약사들이 말을 걸기 때문에. 저 35살 여성은 자신이 아직도 잘 나간다고 착각에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가입했다. 참혹로 마른 스타일 아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남성만 연락주세요. 신혼집은 필수에한 달에 한번 오마카세를 데리고 가야 해요. 1년에 한번 샤넬백을 사줘야 하고 자존심 안강하고 모든 걸 여자에게 맞춰줘야 하죠. 이 모든 조건을 맞춰주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집안 걱정 없게 깔끔하게 청소할 건데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이모님이 대신해 줄 거예요. 아이 교육은 지잡대 나온 엄마에게 다 맡기는 게 현명한 아빠이고 남자는 돈만 주면 된답니다. 또한 저는 남자의 의견에 내내내 만하는 예쁜 인형이 아니라 자기 의견 확실하고 드센 성격이랍니다. 저처럼 현명한 엄마를 찾으세요 예쁜 인형이 아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모든 걸 양보해서 엄마가 된다고 말하는데 이 여성의 나이 최대의 마지노선은 서른일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쓴 여성은 서른 중후반의 여성이죠. 그런 여자가 지금 애 낳고 잘 키울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째서 서른 중후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는지 이해가 바로 가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녀는 아직도 20살 시절에 갇혀있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리다는 이유로 인기 있던 그 시절의 모습이 지금도 자신의 모습이라 착각하는 이런 모습들 부디 그녀들이 이제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조건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눈을 낮추면 당신을 사랑해 줄 남성은 분명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려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 연초 다들 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